고릴라를 지역 사회의 상징으로 여기며 보호해 인구 밀집지까지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35,000원 짝기기도 한데 크니까 유튜버예요? 뭐든 찍으실까 궁금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여기는 온천 이름이 뭔가요? 북수원 스포츠 센터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온천에 많이 안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겁나니까. 우리는 여기 매일도 오던 사람들이라 예, 예. 생활의 패턴이 그러니까 루틴이라. 아니 그러면은 찜질방이나 우리 목욕만 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십니까? 같이 이용해요. 아 같이 이용하세요. 네. 그럼 여기 이용하신 지가 오래되셨는가요? 15년 정도? 예? 15년? 15년요? 네. 그럼 고향이 어디 수원이세요? 서울입니다. 서울요? 네. 제가 제일 김사 가고 싶은 데가 서울입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 네. 예 지금 한 15년 정도 여기 딸 둘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공무원을 하신 예예. 그 따님이 지금 한 25, 26 되시겠네? 6입니다. 아, 6이요? 어, 그러면은 공무원은 언제쯤 됐어요, 따님이? 대학교 3학년 때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3학년 됐으면은 그러면 학교 졸업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그런데 되죠? 그런데 1년 유예시키고 졸업하고 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따님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누구의 득택이지요? 누구의 뜻이었냐고요? 누구 득택으로 따님이 공무원이 됐지요? 본인의 임으로 갔죠. 아닙니다. 따님이 공무원이 된 거는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는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또 공무원 딸하고 또 둘째하고 첫째 딸이고 지금 공무원 하시는 따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첫째는 아름이고요. 아름이. 둘째 아. 아이고 그러면은 막내 아들이 되게 귀엽게 살겠네요. 듬직합니다. 그러면은 좀 맞으면은 모든 일을 전부 다 맡아서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도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맡아서. 아, 그래. 부모님 이렇게 뭐 연로하시거나 이래하시면은 지금 맞으라고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다 도모하시고 이래 하시는데, 예, 부모님 지금 살아 계시는가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요? 예, 고아입니다. 아이고, 저도 김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남동생 결혼하셨는가요? 남동생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여동생 두 분들하고 네. 여동생 두 분하고 막내 동생 예예. 혹시 뭐 다 서울에 사시는가요? 아니요, 서울에는 광명시 하나 살고 예. 오산에 한 명 살고. 오산에도 살고. 남동생 오산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요? 예. 치킨집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남동생.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오산에. 치킨집 이름이에요. 아, 네. 오산 무슨 동입니까? 걸동? 아니다. 걸동인가? 오산역 근처예요. 아, 그러면은 여동생이나 남동생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마디.